자, 그러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 39회 한능검 5월 26일에 봤던 시험이에요. 한번 그 문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컬러 인쇄고요. 시험지를 집에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자, 1번. 자, 사유 재산과 갭이 발생했던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고인돌이죠? 청동기 시대 찾으면 돼요. 정답 4번. 비파형 동검. 네, 빠르게 풀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제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50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체력전이에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탭스 시험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토익하고 탭스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탭스는 문제도 많이 어렵고요. 토익은 모르겠어. 그냥 딸딸 외우면 뭐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인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제가 토익하고 탭스를 시험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몸 상태가 안 돼요, 그게. 차라리 좀 비교적 긴 시간에 적은 문제를 푸는 토플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물론 어휘력만 된다면 토플은 오히려 될 수도 있어.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 삼국지 동이전이죠. 동맹, 서우, 고구려죠. 그리고 5월이면, 10월에도 농사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논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 그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사만지역이죠. 자, 3번. 다음법을 시행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범금 8조. 죽이면 즉시 죽이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면 그 집의 노후로 여자면 비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된다. 겁나 빡세죠? 고조사 시대에요.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뒀어요. 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는 데는 그 사만이고요. 골품제는 신라고 제과회의는 고구려고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네, 이거는 네, 고구려 같고요. 알면 말고. 자, 4번. 밑줄긋은 대책으로 오는 거. 고구려에서 사일 보장제도 진대법이죠. 진대법, 납세제도 얘기했었죠, 제가? 진대법 얘기했었는데 그 4번 정답은 1번이죠. 빈민구제. 자, 스피디하게 넘어갈게요. 페이지가 12페이지여가지고. 자, 5번. 아까 수능 모의평가 한국사에서 봤던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광교투태왕이 그 신라를 구원한 그 파트죠.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 3번, 가야연맹이 대가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게 정답이죠. 6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그 옳은 것은 그 가, 웅진으로 옮겼다. 나,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성황 16년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딱 정답 1번이네요. 가운데 시대 무령왕 시대죠.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자, 그리고 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실로 옳은 것. 당나라 19대 황제 소종. 중흥의 이럴 때. 소종 시대 때 중흥? 그러면 소종은 그거겠죠? 이제, 황소의 난을 진압한 직후일 거예요. 황소의 난 진압 직후일 거야, 이때는. 그래서,
서쪽에서는 멈췄으나 재앙이 동쪽으로 왔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동 일적인 세력을 성장하기 시작했죠. 최치원은 결국 세상과 등지고 살다가 죽죠. 반면 최승우는 이제 견원의 책사로 들어가죠. 신라 가의 무덤을 알려져 있죠. 김음도래 난에 진압했다.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했다. 신문왕이죠. 그 문무왕은요, 그 삼국 통일 그 사업을 끝내자마자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 젊을 때 이제 그 김범민 시절 때 너무 그 전장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신문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었죠. 근데 경덕왕 때도 노급이 부활해요. 8번의 정답은 4번. 9번, 청동 낙타상이 나왔어요. 연해주에서 극동 지역이죠. 우리가 이제 그 북한하고 경제협력이 되면 이 연해주까지 지상으로 갈수 있어요. 항공로도 빨라지겠죠. 자, 9번. 정답은 2번.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죠. 그래서 62개 주 가운데 하나인 염주의 치소. 염주라면 발해예요. 이때는 발해예요. 발해 땅이었다는 거. 자, 10번. 가와 나 왕이 실시한 정책. 견원. 그래서 가께서 이를 듣고 잠을 자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군사들 끌고 가서 토벌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구했으니. 옛 임금이 있자였고 기울어지고 위태로웠던 신라를 바로잡고 도우심이 또한 이러했습니다. 낙께서는 정조의 고명을 받으셨는데 쌍계가 도착한. 이거는 이 글은 시무 28조인가 봐요. 그래서 가는 태조, 나는 광종이죠. 태조. 흑창 설치. 그리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는 광종이에요. 물론 그 광종은 얼마 안 가서 이게 후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후주의 연호를 쓰게 되죠. 그나 12목 설치는 성종이에요. 상수리 제도 이거 역시 성종이고요. 전지와 시지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한거이 제도가 정비가 된 거는 문종 때예요. 아, 전식과 제도. 전식과 제도는 경종이네요. 공은전 제도가 아마 그 뒷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문종 때부터는 5품 이상이면 다 그냥 다 자손들도 공은전 지급받게 됐어요. 그래서 1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서산에 있대요. 서산에서 북여로 가는 길. 정답 1번. 백제 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고. 뭐 서산 뭐 마에 뭐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 불상 얘기는 한국의 불상이라는 책이 제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없으면 말고요. 근데 어차피 그책 봐도 몰라요. 미술사가 좀 어려워요. 한국의 미술사가. 자, 12번. 송광사 국사전에는 이 절이 배출한 16국사 진영이 모셔져 있다. 수선사 결사를 창립하여 불교계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다. 권수정의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의 쌍수를 강조했다. 1번. 그렇고요. 해동 고승전을 집필하여 승려대 전기를 기록했다. 보현 10원가. 교광 겸수, 삼국유사 전술. 자, 수선사 결사에 창립한 진울. 진울 스님, 12번, 정답 1번. 정의 쌍수를 강조했죠. 자, 그렇구요. 근데 정의 결사만 하니까 갑자기 나그 영화 생각나요.
여자 정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김지수 씨가 출연했던. 뭐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 강조의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목종과 천추태후가 법왕사로 가고요. 대량 원군 왕순을 왕위에 올려요.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여 양국공을 삼고, 그리고 김치향 부자를 죽여요. 그리고 강조가 살해시켜 목종을 죽인 다음에 자살했다고 보고했으며, 시신은 문짝으로 만든 관에 넣어 객관에 임시로 안치했다. 13번. 정답은 2번. 현종이 그 이후 거란 성종이 쳐들어오면서 나주까지 피난을 하게 되죠. 그때 거란 성종은 한강 이남까지 쳐들어와요. 자, 14번. 고려의 관악이 위축됐단 이유. 사학시비도죠. 문헌공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관악진흥 정책을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양영고 장학기금, 그리고 국자감의 칠제를 둬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15번. 고종 12년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해요. 최우죠. 그리고 서방 정방의 문객들은 그 학자들이 많은데 서방에서 숙직했다. 최우죠. 그래서 최후는 4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죠. 16번. 여원연합군과 일본 사이의 전투를 그린 몽고 습내회사. 몽골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일본까지 원정을 가요. 원정을 가는데, 이때 사실 천리장성 축조는 그 덕종 때죠. 그리고 만적의 난 고종 때고요. 아니 명종 때. 그리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로 개편된 거이 시대예요. 정답 3번. 몽골 때문에 각종 그 개편을 맞이한 시대였죠. 1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만월대가 있어요. 안동 이천동에 마의 열의 입상, 하남 하사창동에 철조 석가 열의 자상. 뭐,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뭐 가봐야지 알겠고요. 17번 정답은 2번. 법주사. 필상전이죠. 부석사는 영주예요. 근데 법주사는요. 네, 이 시대의 절이 아니에요. 수덕사는 예산에 있는 걸로 아는데, 부석사는 영주에 있어요. 저는 부석사는 가봤어요. 그리고 18번. 사헌부 대사헌 허웅 등이 시무 7조를 올리다. 그래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 핏바람 것을 향유보다 심하다. 모두 혁과하여 오랜 피난은 없애소서. 태종실록. 헌납 김대가 아뢰기를, 백성을 괴롭히면 향유보다 단자가 없는데 수령도 반드시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소가 있더라도 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문제는요, 6월에 지방선거 있어서 나온 문제 같아요. 유향소가 있어요. 그래서 8번, 정답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우영을 했죠. 당시 이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얘기 같아요.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선거날에 여러분들 투표하세요. 저는 사전투표했어요. 자, 19번. 김종서가 두만강 이때 흩어져 살던 야이들을 몰아내고 육지는 개척한 뒤 일화를 그린 것이다.
연애 중에 화살이 나와 큰 술병이 꽂히자 다른 장소들은 겁을 먹었지만 김종서는 침착하게 연애를 진행했단 얘기가 있다. 백두산 호랑이죠. 그 19번 문제 정답 4번. 니은과 리을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를 설치해서 회유하고 한양의 북평관을 개설하죠. 기역과 디귿은 일본 대외정책이에요. 이족물을 대마도에 파견했죠. 자, 20번. 주세붕이 서원을 세울 때 세상을 의심했다. 그래서 퇴기선생 문치. 그래서 20번 정답 5번.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노비 등을 받았어요. 그런 막 소수서원도 있고 하여간 서원들을 막 굉장히 많이 세우죠. 왕이 막 현판을 주기도 해요. 써서. 자, 21번. 가 인물이 성리학에 처음 배우는 학도들의 입문서 저술했다. 경복유결. 21번 정답은 2번. 사림이 도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됐죠. 경복유결.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22번. 다음 상황을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제포의 외관에서 교육을 한 상인이라는데요. 자, 승정원의 명을 내려 노비문서를 모아서 도남원 밖에서 불태워라. 모두 양민으로 삼아. 내노비 36,974명이나 있어. 노비가 수만 명이에요. 노비 문서를 한번 쫙 없애버리죠. 노비 해방. 23번. 밑줄긋 그에 대한 설명. 위훈 삭제 등의 개혁 정신을 추진하다가 사사당한 그의 일자치. 조광조죠. 23번. 조의제문 작성은 김종지. 공납 개선을 주장한 게 조광조. 기축봉사. 명에 대한 의리 강조. 이거는 인조때고요. 예안 향약을 시행해서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뒤 시대고. 사변도 안 맞는 거고. 조광조는 학술적 연구는 잘안 해요. 가. 24번. 우와, 세종대로 99래요. 궁궐 탐방. 대한문, 중화전, 서거당, 석조전. 덕수궁이죠. 24번 정답 1번.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황궁한 곳이죠. 그래서 덕수궁에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의 궁궐은 경복궁이 아니고 덕수궁이에요. 그렇구요. 자, 정초와 변효문이 농서를 편찬했다. 왕의 명을 받들어서 농법을 보게 하기 위한 서적. 농사직설, 뭐 이런 거 되게 만들 거죠. 25번. 연분구등법. 이때 세제도 이때 바뀌어요. 연분구등법. 정답 2번이에요. 결작징수는 균역법이에요. 직전법은 세조. 자, 26번. 남한산성의 4개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어장대죠. 수어장대예요. 26번. 그 정답은 3번. 여기에 어영청이 있어요. 수어장대. 그렇구요. 인조시대 때 만들었죠. 자, 27번. 가. 행주대첩 직후죠. 나.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여 전쟁도 끝났다네. 정유재랑 끝나고. 이순신 전사하고. 27번. 그래서 4번.
그 사이에 있던 것만 하면 돼요. 그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은 행주대첩 직전이고요. 이괄의 난 훨씬 뒤 시대고요. 신립이 배수진 친거 당연히 앞 시대가 되겠죠.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다. 이거는 네, 다른 시대이고 정답은 가장 확실한 건 4번이죠. 명량대첩. 자, 28번. 왕실의 어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다.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 감동하여 영조가 되는 은도장. 정조였죠, 가가. 그래서 정조의 그 제위기간, 28번 정답. 좀 이건 어려울 수도 있다. 2번이에요. 동문이고. 정주성 점령되는 홍경래의 난은 순조시대고요. 신유박해 역시 순조시대고요. 탕평비건님 영조고요. 칠정산 내편 그거는 세종 때예요. 29번. 29번. 추사 김정이죠. 제주도 유배. 그래서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이에요. 5번. 북학이 저술은 네. 다른 사람이고요. 양반자는 박지원. 자, 30번. 기사년 원자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라. 송시열이 사사됐죠. 원자 명호를 정했다, 기사년에. 당시 숙종이 경종을 원자로 삼아요. 경종이 장옥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30번 정답은 1번.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후 이때 송시열이 관직이 회복된 거는 인현왕후가 복위했을 때예요. 인현왕후가 복위한 뒤 을사사환은 명종 때고요.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 대거 축출된 시기는 숙종 재위하고 몇년안 지났을 때예요. 숙종이 한 성인이 됐을 때쯤에.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한 거는 임진왜란 전쟁이 다 끝난 이후. 기축옥사는 네, 정예를 모방 사건 선조 때고. 31번 혜원 특별전 또. 혜원의 작품이래요. 근데 나는 이 그림들을 보면 솔직히 몰라요. 이 그림 보면 솔직히 몰라. 우리 때는 이런 그림 안 보여줬거든요. 31번 정답 3번이래요. 그렇다는 거고요. 32번 우정국 낙성현의 고종실록이네요. 갑신정변. 참고로 고종실록은요 일제 강점기 때 완성돼요. 고종실록은 일제 강점기 때 완성돼요. 조선시대 때 완성된 실록은 철종실록까지예요. 32번 정답은 2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죠. 갑신정변을 위해서 뭐 피해보상 뭐 이런 거예요. 33번은 황준원의 만찬 러시아가 병탄핵을 같이 그래서 33번 1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유예요. 오랑캐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야. 그 시대고요. 광성보 항전은 신미항요. 운이호가 강화도 초진 공격한 거는 그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되게 된 거죠. 프랑스군이 외교장곽 도서를 약탈한 거는 그 병인양요. 그리고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 김홍집은 나중에 처단돼요. 의민한테. 3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34번 3번. 정답은 3번이래요. 운영궁. 흥선대원군의 개인주택이죠. 저도 최근에 가봤죠.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면서 운영궁이 됐고요.
그래서 호포제를 추진하게 된 거죠. 형산대 업무는 35번. 박상진, 김한종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판결문. 풍기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1915년에 결성됐다. 35번. 좀 어려운 문제네요. 1915년이면 백호인 사건 이후에요.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은 것도 없고요. 정답은 5번. 공화정제. 36번. 아관 파천 이후 경제적 구구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죠. 36번의 정답은 네, 5번 디귿과 리을이래요.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고 그 보안회죠. 보안회 그래서 해체됐어요. 보안회도 근데 차관 갑기 운동 국채보상 기성회죠. 독립협회 대동상회 이런 건 아니고요. 자, 37번. 영국군의 묘예요. 여수 거문도에 있고요. 삼산면 거문도. 근데 여기 여수 거문도는요, 사실 여수에선 별로 안 가까워요. 근데 어쩌다가 지명이 여수가 된 거야. 그래서 거문도 사건. 37번에 정답은 5번. 아니, 37번 3번. 거문도를 굉장히 일찍 왔네요. 근데 영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나서 좀 그냥 물러나요. 38번 정답은 윤현진. 동기부동가래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참여했고요. 재무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안창호와 함께 임시정부 운영에 힘쓰다 과로로 전면 난입성국해요. 안창호는요, 윤현진은 1921년에 승국하는데, 안창호는 1932년 그 윤봉길 의사의 그 투척 사건 그날에 잡혀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승국하죠. 38번 정답은 5번. 태극서관 설립.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하고요.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39번.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죠. 헌병경찰제, 조선 태형령,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39번 정답은 5번.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 변경한 거는 1930년대예요. 40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60만세 사건 공판. 광주 고보 중학생 충돌 사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40번 정답은 4번. 신간회하고 관련된 그 신간회 그 활동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 41번은요.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지붕 위로 올라가 뭐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북한 을밀대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 판문점 선언 이후 을밀대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죠. 평양의 평원 고무공장이었대요. 강주릉의 항해농성. 그래서 41번. 자, 정답은 4번. 임금삭감 반대, 노동조건 개선. 그냥 노동과 관련된 거. 원산총 파업은 아니에요. 평양이니까. 평양 을밀대라고 여기 세 을자만 알면 이거는 그 원산총 파업은 아마 안 고를 거예요. 42번.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라.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처음 듣는데. 창경환? 42번에. 정답 2번. 김기전 방정환들이 주도했죠. 어린이날 기념행사예요. 5월 1일. 이때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광복 후에 5월 5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방정환 찾으면 돼요, 어린이날은.
참고로 어린이날 행사는 처음에는 천도교가 주관했어요. 방정환이 그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예요. 의암 손병희 사위였기 때문에 지켜서 이때는 천도교에서 주관을 해요. 43번. 법령이 발표된 이유에 있었던 사실. 회사령 폐지. 신고제로 바꾸죠. 허가제 대신. 그래서 43번. 회사는 세울 수 있게 해줘요. 사업할 수 있게 해줘요. 조선문신단 장려회가 발족이 돼요. 장려회가 발족되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생긴 게 삼성그룹이에요. 44번. 와, 엄청 삐쩍 말랐다. 징용 이후 강제로 끌려서 가서 강제 가혹한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130명이 학살당하고 68명만 살아남아요. 미군에게 구조됐죠. 44번. 정답은 5번이에요. 창씨개 형식이죠. 징용령 민족 말살정 책대. 45번. 기억과 화해의 비. 교토 우지시에 있어요.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 북한도 명동천에서 태어나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시인 윤동주죠. 반일운동 혐의로 송몽규와 함께 체포되어 1945년 2월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쳤다. 윤동주 시인에 관한 그 비예요. 정답 1번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조선어학회 창립은 그 장지영, 정태진 등그 나중에 석방돼서 한글학회 만들죠. 영화 아리랑 제작은 나홍규 감독. 한국통사 저술은 박은식. 그리고 카프 조직은 네, 그 문학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46번. 70주년이래요. 1948년. 아, 제주 4.3 사건 70주년이네요. 그 동광리 주민들을 두달 동안 은신했던 장소. 결국 발각돼서 만삼대 학살당했죠.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에게 깊은 사과 위로를 전했죠. 제46번 정답은 5번. 단독정부 수립 반발로 일어난 사실들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 선거구만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재보선을 하게 되죠. 자, 47번. 정부의 통일정책. 제2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적십자 회담이 있었죠. 김일성 시대에. 박정희 정부 있을 때예요. 47번. 정답은 2번.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죠. 판문점 선언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죠. 48번.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독일 기자. 택시기사 김사복과 함께 광주로 가서 이 사건을 취재할 세계에 알렸어. 작년에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했었죠. 그 문제예요. 정답은 4번. 뭐, 굳이 말안 해도 아시겠죠? 영화 택시 운전사. 그 송강호 씨가 택시 운전을 했었죠. 49번. 그 밑줄 긋는 작전이 실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정답 2번이죠. 그 인천항은 많은 난점을 안고 있다. 이 상륙 작전이 불가능할 것을 판단했다. 하지만 이 작전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나 시기. 인천 상륙 작전 있고, 그리고 이 작전은 앞장서서 소총 들고 주도했던 장군이 바로 그 유명한 손원희 제독이에요. 제가 손원희 제독 얘기했죠. 최근 방송에서. 자, 그렇고 이제 50번 문제. 50번 문제.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MF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결정했다. 1997년 겨울의 일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말에 있었던 일.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했죠. 50번 정답 2번이죠. 뭐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좀 이번 5월 26일에 있었던 제 39회 한능검 고급 문제를 제가 좀 스피디하게 그냥 한번 쫙 그냥 훑어봤어요. 한번 그냥 쫙 훑어봤고요. 이번에 그 그냥 문제 훑어보면서, 근데 솔직히 전공자도 이거 100점 받기 힘든 문제예요.